지난번에 나오셨고 저널리스트에서의 그것도 정권 말현상인데 한양대 교수 비리 채용 문제, 네네 예.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친구다라는 문제 쭉 그때 시간이 많잖아갖고 요약 정리해 주셨는데 그때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아니면 후속 취재된 거 있으면 좀 네네. 예. 정리할까요? 그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한좀 시간이 허락하면 네네 말씀드려 뒤에 터 볼게요. 있습니다. 자. 한양대 무용학과 조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네네. 예. 한양대래 죄송합니다. 인하대 무용학과 아, 조교수. 처음에 인하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체육교사를 하다가 중고교에서 체육교사를 하다가 더 앞에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거죠. 그래서 무용으로 석박사 학위를 땁니다. 네. 석박사 학위를 따고 교사를 하다가 인하대 무용학과에 조교수를 2019년까지 하다가 2020년에 한양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네. 이상하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돼요. 무용학과 교수가. 교수님, 아, 뭐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학원 교수는 학부 교수보다 더 따기 어려워요. 예. 있을 수, 그러니까 무슨 공공정책, 무슨 정치나 뭐 외교나 뭐 행정이나 무슨 뭐 사회학이나 이쪽에 뭐 학위 연구 논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양대에서 그냥 뽑아줘요. 예, 그것도 당연히 교수들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된다는 교수들 면접관을 그냥 교체해버립니다. 1차 면접을 보고 떨어져 꽈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면접관들을 교체해버려요. 심사위원을 학교 측에서 교체해버리고, 다시 면접, 두번 면접을 봐서 두 번째 통과시켜줘요. 그 교수 뽑을 때는 교수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뽑게 돼 있거든요. 네. 아니, 교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네 명이 그렇겠지. 전원 반대로 말도 안 학교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뽑아줘요? 그러니까, 두 명을, 면접관을 날려버리고, 두 명을 한 다음에, 이제, 네 명이,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면접에서 공공정책 대학 교수로 뽑아줘요. 2020년에. 2020년에 그렇게 뽑아주고 난 다음에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이제 막 한양대 교수가 됐잖아요. 2020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특채로 그렇죠. 들어오는 건데, 한 명만 딱 뽑은 거예요, 이 사람. 공공정책대학교수 이 사람으로 뽑자. 그래서 이 사람만 딱 특채로 뽑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한양대에서 센터를 만들어줘요. 센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센터장이 얼마나 좋은 보직이냐면요. 그, 진짜 교수들은 그, 규모가 큰 대학도 센터가 그렇게 많잖아요. 연구센터가. 그렇잖아요. 서울대 정도, 연고대 정도 되면 센터가 한 20, 30개 될까요? 그 교수는 몇백 명 되는데 그 센터장 그 웬만한 대학에서 10개도 안 됩니다. 예, 연구센터가. 근데 어떤 센터를 만들어주냐면 디지털 헬스 케어 센터를 만들어줘요. 무용과는 감안했구만. 디지털 헬스 케어 센터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는 디지털로 건강을 관리하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떤 건강을 뭐 치료하거나 뭐 이런 느낌의 디지털 헬스 케어 센터 장을 시켜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예. 센터장은 소속으로 밑에 교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인사 채용할 수 있죠. 예. 센터장이 예산 밑에, 관리하죠. 예, 밑에, 자기 밑에 교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센터장은 보통 학과장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 그러니까 학과장보다 높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학과장을 이미 여러 번 했을 만한 사람들을 시켜주는 자리가 그 학과장은 보직인데, 실무로 고생만 하고, 예. 센터장은 누리는 자리죠. 그렇죠. 센터는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연구비가 들어가고, 그럼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 뽑아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연구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수들 중에서. 근데 예. 이제 막 뽑은 사람을, 1년 차도 안된 사람을 센터장을 시켜줍니다. 센터장을 시켜주니까, 바로 다음에, 하반기에 센터까지 만들어서 센터장을 시켜주고, 2021년에 정부가 249억짜리 R&D 프로젝트를 이 센터에 줘요. 이 김모 교수인데, 김모 센터장한테 프로젝트를 주는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디지털로 치료하는 디지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249억짜리를 한양대 2021년도에 과기부가 줍니다. 미친 거죠,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은 공학 관련.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AI나 연구를 했거나 논문 실적이 있거나 없어요. 의학 관련, 이게 신약 개발이거든요? 의학 관련 뭐가 있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개발하라고 249억짜리, 이 중에 국민 세금이 140억인데 줍니다. 예, 2021년도에. 그러고, 2000, 예. 이게 4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결과가, 249억 R&D 연구 성과가 올해 나와야 돼요. 리포터가 들어가야겠죠, 보고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취재해봤더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온 이 상황에서 올해 8월에, 7월인가 8월에 다시 정부가 이 교수한테 또 줘요? 160억짜리 프로젝트를 또 맡기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AI를 이용한 초거대 심리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160억짜리를 줘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아. 앞에 프로젝트에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전에는 240 몇 억이었고, 이번엔 160억. 네. 그냥 뭐, 포스트 코로나에 뭐, 우울증 치료, 뭐,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거였고, 이거는 AI를 이용해, 뭐, 마음의 어떤 정서 불안, 뭐,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뭐, 정서장애, 심리 케어를 하는 그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160억짜리를 249억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 교수한테 또 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요. 일단 교수로 야 하기가 아 그 전에 이 사람이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였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에 공대 교수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줘요. 공대 교수를 그냥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과를 시켜줘요. 전과를. 도저히 대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아니 대학에서 학생도 전과가 어려워요. 이중 복수 전공은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신방과로 갔다가 저 내일부터 다음 학기부터 법대 학생 할래요 한다고 학생 하나 전과시켜주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뽑아놓고 야 너 이제 오늘부터는 공대 교수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공대 교수예요. 한양대 공대 교수. 그것도 한양대학에서. 네,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예요. 그럼 강의해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강의는 못해요. 뭐해요? 교양 비슷한 무슨 강의해요. 교양 비슷한. 무용? 뭐 무용은 아닌데 이제 뭐 움직임을 뭐 어떻게 뭐 분석해서 뭐 하는 뭐 이런 강의는 좀 하고 본격적인 공학 관련 강의는 당연히 못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알아봤더니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초대 과학기술 수석으로 이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김 교수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가고 249억에 160억을 연달아 땄다고 하는 이 김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실이 처음 만든 초대 과학기술 수석을 시킬 거기에 유력하다고 기사가 다 나요.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시키려고. 무용 전공했는데 대통령실에 초대 과학기술 수석을 시키려고. 근데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도 마지막 순간에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문제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네. 이제 난리 날 테니까. 무용 전공한 애를 이거 시켰다. 이거 난리 나겠다. 이거 해갖고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발표까지는 그렇게 언론 통해서 유력하다. 지금 이 사람 고려하고 있다. 과학 이공계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 지금 무용 하여튼 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세게 밀었던 게 우리는 그렇게 이념에 빠지지 않고 일하는 정부야. 우린 일할 거야. 국민의 민생을 살필 거야. 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우린 구현할 거야. 이룰 거야.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못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서류를 관공서에 안 가고 집에서 다 디지털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네. 그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예요. 정부 24라고 해서 웬만한 등초본 이런 거는 지금 다 집에서 하죠. 정부 24 사이트 접속해서 하는데 이건 윤석열은 거기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사업자를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쫓아다녀야 되는데 무슨 뭐 자기가 뭐 어떤 점검을 받아서 어떤 서류 허가를 득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디지털로 제출하거나 그걸 발급받을 수 있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여기 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네. 그리고
289억을 딸 때 이 네. 289억을 사실 내가 따줬어라고 얘기하는 한양대 공대 교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다. 아, 또 있어요. 내가 이 무용학과 김 교수를 도와줘서 내가 사실은 이 김 교수를 도와줘서 289억을 따게 해줬어. 이 사람이 이제 MB 정부에서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했던 사람인데 김 전 차관이라고 할게요. 이 김 전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이 289억 따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어. 라고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 김 교수랑 김 전 차관이. 이 사람이 윤석열, 이 김 전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40년 지기 친구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지기라는 게 그러면 뭐 고향 친구예요? 아니면... 연희동. 연희동 거기? 네. 아, 동네... 아버지가 이부, 이 김 전 차관의 아버지도 연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도 연대 교수. 그 아버지끼리도 지금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40년 지기 친구다. 그래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할 때 언론 보도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그 분야 정책 공약을 담당할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 김땡땡 교수가 참여했습니다라고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으로 김 전 차관을 임명해요. 네. 이거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요. 임명해요.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장관급입니다. 여기 위원장으로 임명해요. 네. 지금 이 김 전 차관이 현재 여기 위원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다 해먹는 것만 지내줄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때문에 R&D 자금 이렇게 막 퍼주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수조원을 네. 깎았습니다. 예. 근데 그 R&D 자금 윤석열 대통령 친구, 예, 측근들이 다 빼먹고 있는 겁니다. 야. 요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국민,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데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정치 노름은 정치 노름이라고 하고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지금 총 449억 원의 R&D를 딴 건데 4년 사이에. 그 중에서 약 300억 원이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300억 원에 가까운 돈, 정확하게는 한 280억이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데 280억, 90억이 국민 세금이에요. 그냥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장 기자 같은 분이 이제 그 저널리스트에 취재했으시니까 이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찾은 게 이거 그냥 한 건인 겁니다. 예, 이거 한 건인 한두 거예요. 한두 가지겠어요? 네. 그 정부 돈 빼먹는 프로젝트가 거기만 국한해서 봤을 때 네. 그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제 뭐 뉴라이트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뭐.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네. 프로젝트 다 때리는 거예요. 자리 주고 자리만 줬냐? 빼먹는 겁니다. 예, 다. 예산 네, 빼먹고 네, 지네끼리 네. 나눠 먹고. 지금 그래서 하나 이거 아무데도 보도 안 된 건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 그래서 이거 보도 이후에 많은 의원실에서 이제 국정감사 좀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감 때 이거를 파겠다고 지금 과방위 그리고 뭐 교육위 이런데 이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되게 이제 이번 국감 때 집중 질의하고 파헤치려고 지금 정부에 자료 요청하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말씀드린 무용 전공한 김 교수 증인으로 국회에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전화를 잘 안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김 교수가 이 보도 나가고 네, 나서 반론도 네. 안 하고 지금 한양대랑 김 교수랑 제가 보도했잖아요. 예. 반론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뭐라고 뭐 반론이 있어야 돼. 아, 네 보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도 못 해요. 지금 명예훼손을 걸거나. 예, 그렇게 말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아, 이 무용학과 김 교수 진짜 멘탈이 약간 김건희 여사 버금가는 것 같은데 오늘 국회에 왔어요. 국회요? 국회 와서 모 의원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의원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용학과 교수 오늘 국회 나와서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을 만났는지 권성동 의원 보좌관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할게요. 권성동 의원실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권성동 의원실에서 만나고 있어요. 아, 그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국회 출석해서. 출석? 아니, 아, 출석이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에 와서. 아, 네. 로비 그러고 있습니다. 로비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이거 파헤치겠다고 열심히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그냥 연락 안 받고 두절 상태에서 그냥 와서 국회에 와서 예.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이라고 하는 뭐 위원실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지금은 끝났겠네요. 아까 아침 9시쯤에 왔으니까. 국민들이 알기에도 이거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도대체. 다른 데서 얼마나 빼먹을까 이런 생각. 이거는 뭐 대학사에서 보면 대명천지할 일이거든요. 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하면. 아, 교수님이 진짜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라고 표현하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교수 사회도 문제들이 좀 있지 아유,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죠. 예. 옛날에 특히 요새는 많이 살는데 옛날에 자기 연구실적 이제 그 석박사 준비하는 그 대학원생들의 어떤 이렇게 연구실적이나 그 논문 쓰려고 하는 거 슬쩍 이제 빼서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해갖고 발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면 이제 논문 쓸 때 조금 뭐 표절 많이 참고하는데 인용 표시 잘 안 하고 하면서 자기 논문처럼 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옛날에 수탁이 많았고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건데 대학에서 학위가 없는 사람을 공대 학위가 없는 사람을 공대 교수로 뽑아준다는 거는 우리의 상상력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사장님 내가 미쳤구만. 미쳤구만. 우리의 상상력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교수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는데 그 다 꽈락시키고 다 낙제점을 주고 안 뽑는다고 해서 면접관을 교체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공대 교수로 뽑아주세요. 이 로비를 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가 있어요. 취재를 해보면 교수들한테 들어보면 처음에 처음부터 공대로 오고 싶어 했다. 공대 쪽으로 뽑아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아니 근데 공대가 더 장사가 잘 될지. 이런 그러니까 R&D 자금을 빼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랬던 걸로 보여요. 예, 예. R&D 자금을 빼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야? 그리고 몇몇 교수들이 면박을 줘.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아니 너는 무용전공 한 애가 무슨 한양대 교수를 공공정책대학이나 공대 교수를 오겠다라고 그래. 정신 차려 이러고 혼내. 아시지 않습니까? 한양대 교수 정도 되면 얼마나 자존심이나 프라이드나 아, 뭐 외국 유학 갔다 왔을 테고 뭐, 예, 뭐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얼마나 엘리트 의식에 그럼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충만하신 분들인데 아니 이제 유일한 경력이라고는 무용학과 조교수 몇 년 한 게 다인 애가 지금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되겠다고 하니 이 한양대 교수님들이 얼마나 가짜 났겠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실제로 이런 청탁을 받으면 혼낸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들 다 징계 받아요. 징계를 받았어요? 해임되고. 정말요? 학교에서 그냥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약한 경우는 보직 박탈당하고 여러 명이 한 네다섯 명 정도. 한양대가 완전히 날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한테 척지면 다 징계받고 지금도 모 교수는 표적감사 당하고 있어요. 의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어디에 모 교수는 이거 어차피 한양대로 다 아니까 예. 그 이 무용한 김 교수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거만 이게 이 관계가 아니면 왜 저 교수가 저렇게 표적감사 받고 해임까지 한양대에서 잘려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표적감사를 받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송모 교수라고 송 교수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R&D 센터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R&D 센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R&D 센터장이니까 또 여기 들어와서 저 교수로 뽑아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무용학과 김 교수가. 그러니까 이 R&D 센터장이었던 송 교수가 한양대 그런 대학 아니다. 어? 어디? 이러고 혼내서 돌려보냈거든요. 이 사람 해임됐어요. 지금 한양대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한양대랑 소송 중이에요. 해임 중지 가처분 소송하고 한양대는 이 교수 상대로 그 배임 횡령으로 법인카드 너 유용했다라고 해서 예. 예. 표적감사에서 저건 단순히 총장 라인 갖고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재단하고 깊숙하게 저게 뭔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냐면 한양대가 예.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대 교수로 뽑아줍니까? 미친 근데 거예요, 완전히. 한양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하기도 없고 없지만 우리 한양대 교수로 뽑아주기만 하면 나라에서 R&D 자금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교수로 뽑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교수로 뽑아주고 뽑자마자 센터 크게 해서 진짜 화려하게 해줬거든요. 센터 크게 해서 그 공간도 아시잖아요. 대학 가면 교수들 그 자리 내 방 이거 햇빛 잘 드는지 창 좋은지 이런 거 갖고도 되게 민감한데 엄청나게 큰 센터 거의 한 층을 다 해갖고 센터 차려주고 이제 막 교수로 뽑은 이 신입 교수한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수백억 예산 팍팍 꼽아주고. 이게 돈 벌어주는 교수야. 뭐, 그것이 뭐. 예, 아, 그렇게 얘기했겠지, 뭐. 예. 면접관들한테. 뭐, 아, 좀 요 내용도 이거 진짜 충격적인 거여서 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예, 가져주시고, 예. 여러 주위에 좀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예. 예. 또 후속 취재 나오면 또 저희가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이게 더, 이런 일이 뭐, 아까도 말씀, 한두 건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예. 사회를 파괴하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